왔는데 배도 고픈데다가 좀 앉아주실까요? 오늘 중에서 손님이 제일 많아요.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 이게 참 보기 드문 현상, 보기 드문 현상. 우리 각들이들 또 오늘하고 내일하면 이제 가요. 왜 집에 안 가고 싶겠어? 다 가고 싶지. 이런 상황에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냥 동생이라고 뭐 딸내미들이다 아들이다 생각해봐.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나. 그치요? 그래도 잠깐 와서 앉아요. 여기 우리 그래도 돈은 못 벌어도 의자에다 보일러는 깔아놨어요. 앉아. 앉아본 사람만이 알아. 언니 의자가 뜨뜻해요 안 뜨뜻해요? 처음에는 차가워요. 앉아있으면 있을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게 바로 우리 기능성 의자거든. 그냥 좀 앉아 좀 서성이지 말고 불안해도 못 살겠네 진짜. 무슨 오줌 마른 사람들처럼 무슨 왔다 갔다 똥개들 마냥 그게 뭐예요? 들공새끼도 또 아니고 오면 노래 좀 잠깐 붙듣고 가고 그러지. 어우 진짜 힘들어 죽겠네 그냥. 언니 어디 가는 건데? 금방 올 거요? 에이씨,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더니 씨부랄 거 어제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맨날 기다려야 돼 기다리다 봐.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 아이,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할 필요도 없어.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슬렁슬렁 네 마음대로 와서 뭐 말라고. 우리도 장사 아무것도 안 팔아요. 팔고 싶지도 않아. 아무것도 팔지 마. 이렇게 코코마 확 쑤셔버려. 아무것도 팔지 마. 엿사로 와도 팔지 마. 팔지 마. 나도 오기 있는 여유. 팔지 마 아무것도. 혹시 두 분이 좋아하신 노래 뭐 있으실까요? 두 분이 있으신 좋아하는 노래? 그럼 내 맘대로 할게요. 내 맘대로 할게. 아휴 열심히 해봐야 다 부질없는 짓이야. 소용도 없는 짓이야. 이거 이렇게 주구통당 좀 해봐야 다 몸뚱아리 골병이고 그렇다고 여다나 사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 나는 몰라. 얘 팔지 말라 그랬는지 저 새끼가 또 마음에 말을 안 듣네. 야, 이거 안 사냐? 망치 갖다 줄게. 그냥 아니 오빠 안 사면 그냥 와. 안 사면 그거 그렇게 추접스럽게 막 그렇게 팔라고 그러지 말어. 오빠 빌딩이 7채잖아. 뭐 옆하는 것도 진짜 연봉이 되냐? 빌딩 7채 갖고 있는 사장님. 아이고 그래도 나오면 직업에 저렇게 충실하네. 얼른 와요. 아이고 진짜 무슨 나는 꼬추 잠자리들 잠자리들이 오는 줄 알았어. 잠자리들이 저 선글라스 끼면 꼭 잠자리 같더라. 예뻐요 저런 선글라스. 나도 한번 껴봐야 될 텐데 저런 거 끼신 분들은 대부분에 보면 결혼을 잘했던가 아니면 집구석이 잘 가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요. 그렇죠? 나는 끼고 아니요 언니는 그 선글라스가 현대백화점이 있구나. 이 언니는 신세계백화점이고 여신 롯데백화점이고. 아이고 겨우 그거 팔아먹었냐. 아이고 추접스러워라 추접스러워라. 될 수 있으면 앉아계신 분들 부담드리지 마. 뭐 팔고 그런 거 하지 마. 역 갖고 와요. 역 갖고 오래. 나는 열심히 저기 씨부리고 노래할게. 언니는 열심히 댕기면서 팔어. 그럼 안 팔라 그랬는데 저렇게 팔어. 역 갖고 오라고 또 사정하시는 분들 처음 봤나. 갑니다.
이게 각설이도요 사람이 좀 많고 막 홍보해주고 박수주고 해야지 우리 미쳐가지고 하거든. 흥이 나고. 근데 사람도 얼마 없는데다가 아니 그리고 옆 사람 어떻게 오면 한 명만 싹 뒤로 가서 엿을 옆구리 꾹꾹 찔러야지 두 명씩 붙어져 있으면 부담대로 다 도망가지. 알았지? 한번 누군데 부담 안스럽겠냐. 어. 식사하고 보다 오면은 해야지. 식사해도 안 와요. 내가 알아요. 여기는 각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은 와서 앉아서 박수 주시고 이렇게 봐주시는데 저기서 얘 무슨 거지새끼 쳐다보듯이 정면으로도 안 봐요. 지나가면서 이러고 쳐다봐요. 이러고. 근데 그분들은 어머 여기 거지 있네 하고 쳐다보잖아? 그분들이 볼 땐 내가 빈식 거지 같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볼 때 그쪽들이 거지 같아. 더 거지 같아. 이러고진 않나 이러고. 아니 볼라면 똑바로 보지 무슨 삼팔대기도 아니고 우리가 뭐 무슨 뭐 옴쟁이들이요? 아니 그 뭐지? 꼬만지라는 걸 보고 그냥 좀 보고 박수도 한번 쳐주고 아이고 손님 없는데 참 고생하겠다 이런 짠한 마음이 있더라면 좀 잠깐 머물러서 좀 미소 좀 한번 던져주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파는 것도 아니고 저거 5,000원짜리 저거 엿팔아야지. 어저께는 숙소비도 안 됐지. 이거 뭐 그 밥값도 안 됐지. 그 밥은 그나마 여기 사장님이 마음씨가 예뻐가지고 여기서 도루묵찌개 가지고 밥을 줍니다. 공짜로 얻어먹어요. 그래서 굶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밤 잘 게 문제야. 오늘 밤 숙소비가 없으면 숙소로 못 들어가거든. 다 차에서 꾸그리고 자야 돼. 그렇지. 꾸그리고 잤더니 관절이 안 좋은데 아침이라도 쭉쭉쭉 소리 나대. 푸걱푸걱 소리 나대. 아유 그건 농담이고요. 이렇게 행사 다니다 보면 이런 자리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개척하는 단계. 이게 이제 2대2회가 이렇게 비흡하면 점점 해가 거듭할수록 더 발전 있고 좋은 행사로 아 이런 점은 안 좋더라 해서 더 발전시키는 모습을 아마 보여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상행사장님들을 왜 다 갔어? 나 오늘 깜짝 놀랐네 아까 가보고 뭔 집구석이 이라크 폭탄을 맞았는지 뭐 있는지 그냥 휙만이 그냥 다 뺐어. 아이고 그러면 안 돼도 왜냐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지. 어떻게 저 뒤에 있는 텐트들이 다 여기 마을분들이에요. 인재분들이 마을분들이 우리 집구석 잔치합니다 하고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해놓고는 주부들이 쏙 빠져버렸어. 손님이 없다고 주부들이 빠져버렸어.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다나. 지미 카토 조지 부시 오바마 트럼프 시베리아 길 가면 쌍화통 18cm 같으니라고. 나 깜짝 놀랐잖아요. 뒤에 분들 외지분들도 이러고서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마을분들이 그리고 이런 행사라면 우리 인제 여기 군 여러분들께서 좀 뭉쳐서 와서 으쌰으쌰 해줘야지만이 다른 외지에서 와서도 야 여기 내년에 또 와야 되겠다 이런 기억이 있는 거지. 왔는데 무슨 폭탄도 아니고 아이고 세상에. 나는 이런 광경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혹시 김사카 시인 아시죠? 방랑시인 김사카 이분 시가한수 생각납니다. 여기 가까워요. 영월에 가면은 김사카 사당이 있어요. 그 2층에 올라가면 오른쪽에 계단 옆에 딱 붙어있는데 이거는 김사카 시입니다. 옛날에는 다 시를 갖다 지금 편지로 하고 싶은 말 다 쓰지만 옛날에는 사자성어나 한문으로 다 그 뜻풀이를 해서 편지나 소식을 전했잖아요. 김사카 우리 시인님께서 딱 시를 적어놨어요. 어떤 시가 있냐면 이런 광경에 딱 맞는 시 같아. 내용인 즉 서당대 조지 방중캐 종물이요 생도 재미 시빈이 선생캐 불알이라. 이게 우리가 언뜻 듣게 욕 같기도 하고 욕비스름하고 좀 이상하걸라? 막 사람들 어떤 사람들 좀 무슨 욕이요? 욕 아니에요. 실제로 한문을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시사잖아요. 풍자하고 익사라고. 근데 이 시를 딱 써서 뜻풀이를 딱 보니까 어떤 거냐면 서당에 굉장히 유명한 서당 선생님이 굉장히 잘 가르친다고 해서 한번 찾아갔건만 가서 보니까 배울 학생들은 얼마 없고 가르
마이클 선생님들만 방 중 가운데 버글버글 앉아있더라. 이게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와서 행사장에 손님이 많다 그래서 왔어. 와서 보니까 손님은 한 개도 없고 공연할 우리 거지 새끼들만 버글버글 하더라. 뭐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이게 딱 맞지 않아요? 진짜로 난 내가 이렇게 다 설명해놓고서도 참 기집애 똑똑하구나, 유식하구나, 박식하구나 이런 생각이야. 우리 박랑신 김사과 그 선생님이 왜 사과를 쓰고 다니는 이유를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왜 그 사과를 쓰고 다니는지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박랑신 우리 김사과 씨 왜 늘 이만한 방패기 모자를 쓰고 다니냐면 그분이 할아버지가 김익순이라고 그 평양에 어떤 마을이었어요. 마을에 군수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 정도 그분이 그걸 지내셨대요. 근데 그때 영조 때죠. 근데 그때 홍경래 난이라고 아마 우리 역사 속에 배웠을 거예요. 홍경래 난. 우리 농민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를 상대로 우리 농민에 대한 혜택을 또 주시려고 막 그냥 데모를 일으켰던 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홍경래 난을 따르키는데 그때 당시에 군수 우리 김익순 그분이 박랑신 선생님의 할아버지셨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그분을 갖다가 그분이 이 농민들하고 봐서 싸워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분을 갖다 사형을 시켜버리고 처단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라에서 사형. 그러니까 역적으로 몰려놓으니까 가족들이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또 다니다가 머문 곳이 저기 남양주 경기도 양주예요. 양주에서 박랑신 김사과 씨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엄마 아버지랑 유배된 게 저기 영월이에요. 그래서 영월에서 살다가 소년 시절 이제 보내고 거기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게 생겼어. 저기 김사과 씨. 그래가지고 시인 딱 가서 보니까 시제가 뭐냐면 홍경란 그거에 대해서 시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에 대한 나쁜 불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김사과는 과감하게 할아버지가 나빴다라는 내용을 써서 시제를 써냈기 때문에 과거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김사과는 그 김익순이가 할아버지인지 몰랐던 거지. 그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홍경래 나나 있어서 김익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가슴이 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의 할아버지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김사과 씨 물론 국가적으로는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의 조상인데 나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과거를 합격했구나 이런 생각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난 더 이상 하늘을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커다란 사카스 쓰고 여기저기 또 따라다니는 게 바로 김사카스의 그 유리.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왜 김사카스 그 망토기 모자를 쓰고 다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박랑신 김사카 노래 한번 할까? 그런 의미로 박랑신 김사카 노래. 나 별개별 거 다 잘해요. 박랑신 김사카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기집애. 그래서 우리 박랑신 김사과 타면 아 그랬구나. 그 홍경래 날 일어났을 때 김익순이가 할아버지였구나. 그래서 할아버지를 나쁘게 그때 당시에 나쁘게 하고 과거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난 아니다. 하늘이 부끄럽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없다. 그게 역설이라 할지라도 내용은 그럴듯했지요. 네. 네네. 박랑신 김사과 갑니다. 이
보다니 어제는 사람보다요 길에 보면 개미 보기가 더 쉬웠어요. 그럼 백담사로 가셔야 돼요. 백담사. 백담사에가 지금 사람도 무지 많을 텐데. 엄청 많아요. 무지 많. 주차장까지 쭉 서 있어요. 우리 저기 역가위 들고 백담사로 갈까? 요즘에는 각설이들도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해야 돼. 찾아가는. 사람 있는데 이 엿다이 하나 갖고 가위 몇 개 갖고 갈까? 짧아.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좀 저거 호응을 해주고 해줘야 돼. 내 말이 그 말이요. 내 말이 그 말이요. 내 말이 그 말이요. 공연 잘하세요. 네,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 두 분 계셔서 힘이 났는데 두 분 가신다니까 갑자기 어깨가 쑥 결리고 아파. 조금 쉬었다가. 예. 감사해요. 그리고 젤리도 사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저 이쁜 언니 좀 오셨다 노시다 가시면 안 돼요? 모르는데 바쁘시대요. 발걸음들이 이렇게 빨라. 저기 어이 젊은이 좀 놀다 가면 안 되나? 어이 젊은이 놀다 가면 복 받을게요. 에휴, 너희들은 나이 안 먹을 줄 아냐? 에? 뭐 한다고? 에? 그러니까 친구들은 나이 안 먹을 줄 아나 봐. 아이고 조금만 있어봐라 이 친구들이 내 나이 되지. 왜냐면 늙으면 노파심 생겨. 젊은이 받을 것에 애인이 있으면 이 가을에 애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새손님 오신다. 노래도 열심히 해야 되지. 자, 가자. 음악이 별로다. 음악이 별로다.
우리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기 너무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한 곡을 다 듣고 거기 서 계셨나 모르겠네. 아유 고마워. 저기 우리 아버님한테 뭐 드릴 거 없냐 우리? 있어? 그래 좀 주고. 우리 아버님 고마우니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이런 걸 막 주고 막 그랴. 얼른 갖고 와. 우리 아버님 하나 드릴게 가지고 가. 내가 한국 사람 정이잖아. 저